안녕하세요. 꿈팜 치유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파우더 퍼프트리 나무를 소개할까 합니다. 파우더 퍼프트리는 글자 그대로 여성분들의 화장솔처럼 생긴 꽃이 피는 나무라고 해서 파우더 퍼프트리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한글화된 나무가 없어서 그냥 파우더 퍼프트리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이 파우더 퍼프트리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이기에 국내에서 저온일 경우에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랍니다. 원래 이 파우더 퍼프트리는 빨간색 꽃이 피고 있는 나무로 1년 12달 온도가 맞으면은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꽃이 피지만 꿈팜에서는 커피나무에서 함께 키우기 때문에 겨울철 온도가 낮아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꿈팜 정원 온실에 지금은 3월이 되니 햇빛이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이제는 파우더 퍼프트리 꽃이 피기 위해서 꽃봉오리가 하나둘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삼 열매처럼 빨간 게 송글송글 꽃봉오리가 올라오다가 파우더 퍼프처럼 화장솔처럼 퐁퐁 실처럼 터져서 예쁘게 꽃이 피게 된답니다. 이 파우더 퍼프트리가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지요. 열매는 콩의 꼬투리처럼 길게 자라면서 그 꼬투리 속에 3개에서 5개 정도 열매가 익어간답니다. 이 열매는 지금 보는 것 같이 길다랗게 콩꼬리처럼 자라지요. 이것이 열매가 익어 꼬투리가 마르면은 팍 하고 터지면서 이 파우더 퍼프트리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꿈팜 정원에서는 이 꼬투리를 망으로 씌워주어 열매가 충분히 익은 다음 망 속으로 팍 터지면서 열매가 망 속에 떨어지면은 이것을 화분에 심게 된답니다. 이것은 파우더 퍼프트리 꼬투리 껍질이 팍 터지지요. 그럼 돌돌 말리면서 이 안에 있던 씨앗이 땅으로 팍 떨어지게 돼요. 이 떨어지는 것을 이 망주머니에로 감싸놨기에 이 열매가 망 속으로 떨어지면 이 열매를 모아서 씨앗을 화분에 심게 된답니다. 이 심은 씨앗은 보통 40일 정도, 30일에서 50일 정도 되면 이 땅콩처럼 올라오게 되지요. 이것이 자라 2년생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 퍼프트리 모종으로 자라게 된답니다. 파우더 퍼프트리는 빨간색 꽃이 한 나무에 수백 개가 계속 피고 지고 한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우더 퍼프트리는 병솔나무라고 병을 청소하는 솔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 파우더 퍼프트리와 사촌지간이랍니다. 파우더 퍼프트리가 1년 12달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니 이런 나무는 식물원에서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파우더 퍼프트리 씨앗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화분에다가 상토를 넣어줍니다. 상토를 넣어준 다음 표면을 살짝 고른 다음 파우더 퍼프트리 씨앗이 5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5개를 심어주고 그 위에 상토를 덮어주게 된답니다. 상토를 덮어준 다음 물을 충분히 준후 40일 약 30일에서 50일 사이에 이 파우더 퍼프트리가 땅콩 씨앗처럼 자라게 된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카시아 같은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은 파우더 퍼프 트리 씨앗을 심고 파우더 퍼프 트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꿈팜 치유정원의 가든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